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잠시 후 어린이 공포회입니다. 제한 속도를 최소화하세요. 자, 여기입니다. 아, 주차대가? 주차대가 없네. 이런 데 지금 아침 등굣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어때, 상하이? 가로주차가 되는구나. 홍보과가 또 좋죠. 자, 아무래도 처음 막혔던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은 석션은 가져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밀든지 빨든지 아무튼 석션은 가져가야 돼. 이렇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석션을 가져. 가져가고 하늘 엄청 깨끗하. 아, 캠핑카 좋다. 와, 나도 캠핑 가고 싶네. 아이들이 막. 와, 캠핑이 부럽네. 나도. 근데 캠핑. 캠핑차, 캠핑 소방 좋은데. 또 그냥 가면 어떻고. 아이고, 쌀쌀해.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아침 여기 출근길에 지나가는 길이어가지고, 예, 여기 앞에서 전화 받아가지고 바로 출근했어요. 넘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관리실에서 관리실을 부르셔도 안 돼요. 저희도 빨리 전화 주시는 게 편합니다. 아, 얼마 후회했나 몰라요. 아, 그럼요. 괜히 시간 뺏기고 고생하고 괜히 그분들한테도 미안하고. 예? 이것저것 막 만져놔. 아, 여기가 두 개 있어요. 두 개네? 웰렉스. 네. 두 개 있어가지고. 이거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네네. 아. 이게 뭐야? 무슨 용도예요? 웰렉스라고 이제 이거 음식물을. 네. 페달에 걸면 음식물을. 분쇄요? 예, 분쇄해가지고. 아, 음식물 처리기 별로 좋진 않은데. 액상화 시키자 그래가지고 상관이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왜 싱크대 배관이 왜 두 개지? 일로도 넘쳐요? 아니요, 어제 네. 관리 아저씨가 네. 거기서 뭐 한다고 하다가 거기서 보니까 넘치시면 넘쳐요. 아, 그래요? 한번 이쪽에 아. 이쪽으로 봐야겠네. 여기서 같이 두 개를 만들어놨었나 보네. 뭐 예전에 여기서 뚫 여기서 대면을 굳이 저쪽 안 나가세요. 기존에는 여기 그냥 원래 막아져 있었던 거예요? 모르겠는데, 저는 그쪽을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아, 그러면 굳이 뜯을 필요 없고. 신문지는 빠르셔도 되면, 이제, 원래 넘쳐가지고.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아이고. 가득하겠죠? 예. 네. 가득할 겁니다. 야, 네네네. 아, 어머니 계시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네. 대전에 있는 싱크대는 제가 다 뚫고 다니니까.
뭐가 뚫릴 겁니다, 금방. 오래 안 걸려. 거기가 일단은 상태를 보고 꽉 차 있네요. 예, 보시면 일단은 지금 물이 지금 들어가자마자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물이에요, 물. 예, 보이시죠? 예, 다 물입니다, 이제 이거. 뚫고 나서 보시면 돼요. 뚫고 나서. 혹시 여기 얼마나 계셨어요? 한 6년? 아, 그 6년 입주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막힌 건 처음인 거죠? 네. 네. 처음이니까 뭐 당황하실 수 있어요. 네. 하지만 흔한 일이에요. 싱크대 막히는 거.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데, 이따가 배관 상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뚫고 나서.
기름이 상당하네요. 안에 꽉 막혀있네. 완전 기름이 슬러지가 완전 지금 배가 나네. 근데 예, 지금 완전히 다 기름이죠. 기름인데 지금 장난 아닙니다. 이게. 그런 결혼 저 상태면 저희도 갈아보면 알거든요. 못 들기도 하나요? 아유 왜 못 들어요? 뚫러 왔으면 뚫어야지.
모델 카메라 바꿨습니다. 고현님, 자 이제 여기서 5m가 들어갔어요. 이제 다 청소 다 끝났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되게 깨끗해요. 여기 지금 5m 들어간 겁니다. 이제부터 자 보시면 관이 일단은 너무 고객님 관은 여기 아파트가 평수가 있다 보니 배관이 조금 기네요. 예, 길어요. 잠깐만요. 이제 왜 조심해서 써야 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하셔야 이거를 쓰실 건지 뭐 아무튼 앞으로 조심해서 쓰실 건지. 그거를 제가 설명, 으아! 아이고, 아이고, 안 된다. 여기 아직 안 된 거 아니에요? 준비? 아니, 그건 다 된 거예요. 네. 거기가 떨어진 관입니다. 공용관이에요, 보통. 보시면. 이, 지금 여기 자체도 털 수 있는 기계는 없어요. 예. 네.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고개 있는 관이 아니에요. 이 관은. 이 관은 보시면 물이 지금 이리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이건 고객님 관이 아니고 공용관이에요. 공용관. 예. 자, 여기부터가 고객님 관입니다. 여기부터가 고객님 관이에요. 지금 이제 물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잘 빠지고 있고. 잘 빠지고 이제 여기 다 막혔던 거 다 청소한 겁니다.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계는 없어요. 잘 빠지고 이제 여기 다 막혔던 거 다 청소한 겁니다.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계는 없어요. 빠지는 구조입니다. 네. 잡고.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가 조금 고여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쁘진 않네. 근데 네, 여기가 보세요. 물 안 트는데도 쫙 차있죠? 좀 그죠? 딱 봐도 여기가 이런 부분이에요. 예. 여기가 항상 차있잖아요. 그죠? 물이 스스로가 내려가는 그 물의 양이 예, 잘 빠지지 않고 좀 고여 있잖아요. 이게 물인데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동안 뭐가 막혔을까요? 기름이죠. 기름이 굳으면서 쌓이고 거예요. 계속 그동안 6년 동안 쓰셨으니까 뭐 6년 그 전에 뭐 누가 청소했는 몰라도 이렇게 청소를 안 했을 거고 지금 여기가 아래고 여기가 천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기까지 기름 쌓였던 거예요. 예. 보시면 물이 흘러야 빠져요. 아시겠죠? 물을 흘려요. 그러면 음식을 한 채 버리시면 항상 물을 한참 저기 흘러 넣으셔야 돼요. 나가겠죠. 그리고 요 배관은 요거예요. 여기 옆에 있는 거. 네. 아, 두 개를 언제 물을 한참 틀어놔야 되는 거죠? 저기 설거지 하시고 나서. 아, 그래요? 네, 설거지 이후에.
물을 좀 한참 버리세요. 네. 그래야 여기 간에 좀 지금은 어차피 깨끗이 청소를 하고 청소를 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막 막힐 수 있는 그런 막 나쁜 배관은 아니에요. 그냥 뭐 상중하라 따지면 중간, 네. 상은 아니고 중간에 요 부분이 잘 안 빠지는 부분은 물이 네. 다 그대로 있죠. 네. 잘 빠지잖아요. 그럼 기름 더 느려요, 속도가. 끈적끈적 하잖아요, 점도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네. 여기 수박실에서, 네. 잘 빠지는데, 물이 쫙 나왔을 때는, 네. 그 겉으로 조금 이렇게 나오는데. 아, 세탁실은, 거기는 이제 거름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쓰시면 되고, 그 드시면 다 청소 다 끝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다 되는 거죠? 어떤 거? 아, 이건 뭐 건든 게 없어요. 저 건들 이유도 없고. 음식물 처리를 하시면 맘 놓고 쓰시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아무튼 뭐든지 조심해서 쓰셔야 돼.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한번 더 주시면. 네네네. 성분 주셔도 되고. 네. 배관 전체를 다 보시면 이제 거꾸로 나오잖아요. 그럼 어느 부분이 물이 찬 부분이 있을 거예요. 유독 지금 잘 빠지는 구조입니다. 네, 보면 여기도 괜찮고 일단 여기도 괜찮아요. 어, 여기도 잘 빠지고 네. 여기가 조금 고여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얘도 나쁘진 않네. 근데 여기 네, 여기가 보세요. 물 안 틀었는데도 쫙 차 있죠. 좀 그죠? 딱 봐도 네. 여기가 이용 구간입니다. 여기가 예 여기가 항상 차 있잖아요. 그죠? 으아 이 가라. 안녕하세요. 우리가 싱크대가 막히면 관리소를 부르지만 관리소가 해결할 일이면 저희가 일이 없겠죠? 예. 네. 아무튼 여기도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해결하고 갑니다. 자, 날씨가 춥고 자, 오늘도 그래서 싱크대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이제 사무실 넘어가야죠. 예. 관리수장인데요. 예? 관리수장이요. 예. 어, 여기 지금 702호 예. 하는 거죠. 예. 명함도. 아, 어제 엄청 고생하셨다면서요? 예. 아유, 뭐 안 되는 거 안 돼요. 저희 아불 막 하면. 아니에요. 아부라는 게 아니고 저희. 청소하는 딱 장비가 따로 있어도 일반 스프링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얼마 정도? 비용이요? 대신 제가 청소하는 거는 남들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뜯고 가면은 한 3개월 뒤에 올 거예요. 저는 3년 뒤에 온다고 생각하신대요. 대관 저는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다 보여드리대, 내시경으로. 예, 다 보여드리고 가요, 저희는. 물 빠지는 거 다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내시경으로. 나는 저 한마디만 불안해. 예. 예, 다 보여드리고 가는 거야, 지금. 예. 네.